땅, 따당, 땅. 슛. 타이밍 끊어 들어간 거거든? 안 들어갈 것 같이 하다가, 순간적으로. 오른발이 닿자마자, 뒷발 나와야 돼, 바로. 크로스오버 가면서, 휙, 돌아,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둘. 이렇게 들어가야 돼, 바로. 바로 가면서, 볼을 하는 거야, 볼을. 이렇게. 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 상황을 보고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판단해지면은, 빨라야 돼. 한번 느끼고, 어렵지 않아. 아까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네? 저기다 올려. 해봐. 자, 처음에는 노란색이, 이제 등지고 드립을 치면은 노란색이 오른발, 왼발이 흰색 된단 말이야. 너네 다리가 기니까 더 벗어나도 상관없어. 근데 이 위치만 맞춰서. 박수를 치면 이제 시작인 거야. 드립을 치다가 박수 치면은 땅 치고 두 번째는 더블 탭. 하고 드립을 한 번 더 칠 거야. 더 치고 힙 스위치를 할 거야, 힙 스위치. 땅 쳐서 왼발이 노란색으로 오고 오른발이 흰색으로 가야 돼. 오케이? 근데 이게 동시에 떨어지면 안 돼. 동시에 떨어지면 밸런스를 잃어. 이렇게 되면 수비가 옆에서 붙기만 해도 잃는단 말이야. 축발을 먼저 잡아야 돼. 앞에 있는 발이 노란색으로 잡아서 축발을 잡고 이렇게 떨어진다 생각하면 돼. 땅, 따당, 땅. 슛. 땅, 따당, 땅. 스위치, 원, 투, 맞아. 슛까지. 땅, 따당, 땅. 힙 스위치, 오케이, 굿. 박수를 치면 땅, 땅. 힙 스위치, 오케이. 지금은 두 발이 같이 떨어져가지고 중심을 잃었어. 먼저 축발을 노란색에 갖다 놓고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할 필요 없이 리듬을 좀 타야 돼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지현아, 시선. 시선. 이 정도면 안 되지, 여기 봐요. 시선 앞에 보고. 그렇지. 이 축발을 먼저 잡고 해야지. 아까 우리 드래그 스텝처럼 상대방 축발 잡고 밀고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땅, 원, 투. 이 동시에 떨어졌잖아, 지금. 원, 투. 그렇지. 가마치기 더 쉬워. 그렇지. 굿, 굿. 자, 다음 거. 자, 그 다음은 하프 스핀 반대로 갈 거야. 하나, 둘 하고 이제 원드립 없이 한번 최대한 끈 다음에 그 왼발이 파란색, 오른발이 빨간색으로 할 거야. 이쪽으로. 공은 발 앞에. 발 앞에다 쳐놓고 왼손으로 가져가는 거. 내가 타이밍 잡으면 한번 더블 탭 하고 슛. 지금 노란색, 흰색에 있다가 붕 뜨지 말고 바로 발만 바꾸면 돼. 발만. 그치. 근데 지금 지현이는 공을 왼손으로 갖다 줬거든. 그런 것보다는 오른발 앞에다 쳐놓고 왼손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드리블을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공이 어디 못 가게 스핀을 살짝 줘서 이렇게 잡으면 돼. 오른발 앞쪽에다 치지만 스핀을 잡아야 돼. 그렇지. 굿. 더블 탭. 나이스. 이게 살짝 딜레이 해놓고 타이밍 끊어 들어간 거거든. 안 들어갈 것 같이 하다가 순간적으로. 오케이. 중심이 갔을 때 오른발로 다 쏠려야 돼. 그렇지. 굿. 나이스. 굿. 순간적인 스틸을 도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드리블이 떨어져야 되는 타이밍에 돌아봐. 둘. 끌고 땅. 그렇지. 굿. 똑같이 해서 하나. 더블 탭. 땅. 하나. 끌고 땅. 오케이. 승현 출발. 오케이. 1점. 굿, 굿. 1점. 오케이. 1점, 1점. 아. 그렇지. 굿, 굿. 어, 야. 야, 딜레이 오죠? 또. 어, 웨이트 많이 했네. 흔들림이 없어. 자, 그 다음은 드랍 스루. 드랍 스루. 아까 똑같이 처음 거, 처음 거. 하나. 더블 탭. 땅. 드랍했지. 드랍스루는 앞에 팔 붙여놓고 앞에 팔로 접지려고 준 다음에 이 발 떼면 안 돼. 뒤에 발이 빨간색 위치로 나가는 거야.
빨간색 위치로. 이 발 떼면, 발 바꾸면 나 혼자 있는 거고, 상대방을 쪽으로 몰아넣으면 발 붙여놓고 몸만 트는 거야, 몸만. 자, 중요한 거는 수로 나오는 발이, 드랍 수로 나오는 발이 이 정면으로 나가면 안 돼. 못 가. 수로 나오는 발이 이 빨간색 안쪽으로 안 들어오게. 그리고 매트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게. 왜냐면 드랍 수로는 스탑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벗어나면 이게 몸이 끌려나간단 말이야. 매트에서 최대한 안 벗어나게 한 뒤꿈치 정도 걸려있게. 수로에서 원드리블 슛. 땅, 드랍 수로. 그렇지. 동작은 정확한데 오른발이 닿자마자 뒷발이 나와야 돼. 바로. 이제 몰면서 드랍 만들고 오른발이 더 나와야 돼. 더 공격적으로. 왼발 닫고 오른발 잡고 일로 오거든. 이게 아니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더 나와야 돼. 이쪽으로. 땅, 원, 투. 오케이. 굿, 나이스. 오케이, 고. 나이스, 굿, 굿, 굿. 승현이 앞발 닿자마자 뒷발 빨리 나오는 거 연습하면 될 것 같아. 자, 물 한 잔 먹고. 이게 지금 요소들은 다 한 거야. 왼손. 왼손 등지고 있다가. 얘 코는 그냥 스타트 위치야. 더블 탭 없지. 그냥 땅 쳐서 드랍, 스루, 크로스오버를 하면서 러닝 스텝으로 뛰어가는 거야. 그냥 공 들고 뛰어가는 것까지 할게. 여기까지만 뛰어오고 그냥 다시 돌아올게. 둘, 셋. 오케이, 굿. 원, 투, 쓰리. 그렇지. 지금은 공이 먼저 떨어졌거든? 공이 떨어졌는데 몸에 안 들고 있으면 못 가. 드랍스에서 크로스오버 할 때 몸이 같이 가요. 동시에. 여기서 내가 박치면은, 그, 여기까지만. 오케이, 굿. 둘, 셋. 둘. 오케이. 살짝 몸이 안 움직였어. 공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 둘, 셋. 그렇지, 오케이. 이게, 내가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지키려고 뛰어가다가 상대방이 막은 상황이야. 그래서 왼발을 멈춘 거야. 멈춰서 여기서 점프를 뛰어서 파란색 빨간색. 오케이?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에서 아까 우리 일로 갔잖아. 일로 가는 척하고 절로 가는 거야. 일로. 시선까지 저쪽으로 주면 좋지. 진짜 들어가는 것처럼 이쪽으로. 둘, 하나, 둘, 점프. 어디가 저 나가면 안 돼. 여기 왜 네? 축발 잡아야 돼. 슬로우 모션. 아니, 공이 거기 떨어지면 안 돼. 딛고 이발 안 떨어져야 돼. 공도 안 떨어져야 돼. 공은 무조건 여기에 떨어져야 돼. 두 발하고 공 동시에. 둘, 나이스. 둘, 셋, 점프. 따라. 그렇지. 굿. 야, 예전 같으면은 치고 와서 갔다 왔다 가는 척 하는 거 있잖아. 공 들고 많이 갔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거 잘 안 속아. 왜냐면 들고 가기 때문에 수비도 왔다 간단 말이야. 수비가 왔을 때 나 가려면 왔을 때 공이 떨어져야 돼. 이 미세한 차이에서 제껴지는 거야. 그렇지. 굿. 하나, 둘, 셋. 굿. 굿. 땅. 그렇지. 굿.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점프를 뛰지만 나중에 점프 뛰면 안 돼. 크로스오버 가면서 휙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딛고 쳐야 돼. 바로. 오케이. 왜냐면 수비들이 너네 필사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동작 이런 동작 하나하나에 반응한단 말이야. 둘 셋. 더 돌아야지. 오다가 딛고 이걸 돌아서 가져가야 돼. 포켓을 아까 우리 여기 있는 거 뺐잖아. 둘, 셋. 좋아. 둘. 오케이. 자, 딛고 딛었을 때 공이 앞에 있잖아. 얘를 이렇게 때리는 거지. 그렇지. 공을 보여줘야 돼. 포켓 때리고 한다 생각하면 돼. 좋아. 그래. 이렇게 등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매트를 벗어나면서 드랍을 받을 거야. 땅 치면, 박수를 치면 땅 치면서 오는 거야.
원투 스텝이 좋지. 두 발보다 항상. 오케이? 그래서 스루. 스루하고 들어갈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하이포트에서 잡잖아. 잡아서 뭐, 그냥 땅 치면서 들어가는 거야. 공간을 만들고, 스루, 너의 스루 오니까 붙어 있잖아. 공간을 만들면서 드랍 잡고 스루해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데 지금 막혔다는 걸 인지한 거야. 그래서 원드립을 치고, 투드립을 때 바로 렉스를 넣으면서 공을 보호하면서 포스트업으로 전환할 거야. 드랍스루, 원드립을 치고, 딛고, 렉스를 놓고 딛고, 딛는 발로 포스트업으로 오면 돼. 하나, 둘, 셋, 넷. 더블 탭.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를 순발력 있게 하는 거야. 이게 도는 거야. 둘. 이거는 박자 안 맞은 거야, 봐. 박자가 맞아야 되거든? 수를 넣잖아. 드리블 떨어지는 스텝이 드리블 스텝이고, 드리블 안 떨어지고 딛는 발을 모션 스텝이라고 하거든? 드리블, 모션, 드리블, 모션. 네 개가 다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맞는다 생각해봐. 저 사람 밑으로 몸을 붙여야 되니까, 거기 있어봐. 아, 됐다. 이렇게 밀고 들어가네. 이 사람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간에, 이 딛는 발로 들어가. 돌면서 보호를 해야 되거든. 손질이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떨어질 때, 한번 더블탭으로 보호를 한번 해주는 게 좋지. 뒤치기나 이런 거 다 이런 사람 많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짜다! 그렇지, 굿. 이거를 연결 동작으로 연습해야지, 지금.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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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바로. 바로 가면서! 공으로 하는 거야, 공으로. 이렇게. 이게 전환할 수 있어야 되거든, 드라이빙 치다가. 둘, 따다다다, 따다! 이렇게. 그 맨 마지막 듣는 말로 살짝 리듬을 찾는 게 좋아. 자, 다음 거. 더블 탭하고 최단 끌다가 우리 처음 했던 거 있잖아. 그러면은, 하나, 둘. 그래서 최대한 스텝만 바꾸는 거야. 이게 아니고, 한번 풀고, 바로 들어가는 거야, 바로. 따당! 공이 있잖아. 여기다 갖다 주면 느려. 어차피 막혔으면은 펀치도 있고, 드래그 스텝도 있으니까. 앞에다 줘, 앞에다. 레그스를 넣으면은, 공이 여기 있거든? 여기 있는 공을 드립에서 포켓을 가지고.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둘, 셋, 넷! 이거는 지금 리듬이 아예 없는 거야. 박자가. 그 레그 넣고 다음 딛는 발이 조금이라도 딜레이 되면 내가 못 튀어. 바로. 그래야 힘이 나. 그렇지. 이거 조금이라도 늦게 딛으면 내가 이게 점프가 안 돼. 맞아. 하나, 둘, 셋, 넷, 따단, 쭉! 그렇지. 근데 왼손을 갖다 놓고. 원, 투, 쓰리, 포, 포켓! 따단, 끌다! 그렇지. 네. 오케이. 등으로 느껴야 돼. 느끼다가 조금 빠졌다 싶으면 바로 들어가야 돼. 둘, 셋, 넷! 자, 더블탭에서 조금만 더 끌어. 바로 들어가지 말고. 느낀 다음에. 이것도 한 번에 느낄 수 있어. 붙어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공간 한 번에 쭉 벌려주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쭉! 그렇지. 셋! 그렇지. 둘! 딱! 아유! 여기까지 올린 다음에, 아까 우리 공 들고 잡는 식으로 가야 돼. 그래야 내가 막혀도 다시 나올 수 있어. 이게 먼저야. 이 플롯 드리블이거든? 공을 띄우는 드리블? 공을 플롯하고 하고 순간을 이렇게 돌아야 돼. 자, 그 다음 힙 트위치야. 똑같이 그래서 돌아서 떨어뜨리만 하고 딱 눈동. 자, 원드리블처럼 힙 트위치 하는 거는 순발력이야. 상황을 보고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판단해지면은
빨라요. 빨라야 돼. 그리고 가까우니까 드림을 땅 치고 그 다음 스텝을 오프 스텝을 내야 돼요. 다음 발. 드림을 친 다음 발을 내야 돼요. 이쪽으로 한번 느끼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 약간 몸을 퉁 띄워서 커버를 하는 게 낫는지 끌었지 끌어 또 나이스 굿굿굿굿굿굿 오케이 다음 가게 날라 들어가 히트 패치 거기서 아까 우리 드래그 스텝 한 거 있잖아요 하부 비하인드를 때릴 거야 그리고 스텝을 할 거야 더블 스텝 끌고 땅 밀고 그 다음 밀고 밀면서 멈추는 거야 볼 들고 그리고 때려 어렵지 않아 아까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실수할 때 몸의 중심이 이게 나와야 돼 오케이 어 그치 잘했어 근데 공 안 떨어져야 돼 아니지 이렇게 되면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리고 밀어내고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 포켓 자꾸 꺾어서 들어와야 돼 그래 내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 그렇지 그 살짝 더 우리가 오버액션 해서 훈련해야 되니까 더 들고 있어 캘리브로 나와주니까 땅쳐서 이렇게 해 놓고 안쪽에 있는 공을 이 바깥쪽까지 바깥쪽까지 오케이 와. 자 세 명 다 되는 것까지 자꾸 얘 빠지지 말고 얘한테 갖다 부딪힌다고 더블 탭 하면서 얘 갖다 부딪힌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비껴가지고 그래서 더블 탭 했지? 더블 탭 해봐 더블 탭 땅 원 투 공 들고 때렸지? 때리고 왼발이 먼저 때리면 안 돼 자 때려서 공 들어봐 먼저 때려서 왼손으로 공 들어 또 잠깐 지금도 이만큼 때렸어 안 때려야 돼 그리고 오른발 이 발로 점프해 머리에 딱 둘, 원, 투, 쓰리, 포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태근! 태근이야, 태근! 태근 반대로 들어가 둘, 셋, 넷! 짜잔! 하나, 둘, 나이스, 굿! 그렇지! 굿! 조금 떼시겠는데, 오케이! 태근, 태근! 와! 태현이 돼? 반대? 반대, 반대 그만해야 돼. 원래 반대로 쳤어야 되는데.